Thank you, trailer told. Let's start now. Diablo, 이모탈 스토리 8월 업데이트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오버플로이 나스날, 한정 이벤트 8월 7일 우정 3시부터 9월 4일 우정 3시 서버 시간까지. 범치는 무기코를 추구하면서, 속을 쓰러뜨리고 각각 최대 4 사회까지 5 개의 주간과제를 완료하여, 용맹에 대한 덤치는 토큰을 획득합니다. 이 토큰은 2 개의 아이템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정키로 다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템은 한산 전설또는 세트 히그도입니다총 10개의 이정키 보상이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와유할 이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선택하여 보상을 확인하세요. 선포 레리코리 둥글 8월 7일 오전 3시부터 8월 28일 오전 2시 59분 서버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리코리 크라토 투큰을 사용하여 사용가능한 아이템 풀에서 무작위로 아이템 하나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을 구매하여 수 있습니다. 총 10개의 아이템이 있으며 각각 한 번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뽑을 때마다 다음 뽑기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10번 뽑으면 선포 랠리코리 그라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뽑기는 물위입니다. 이벤트 번 안생존자의 태양 8월 9일 오전 3시부터 8월 12일 오전 3시 서버 시간까지 샷할 시 애쉬월드 세모토리 프로전 펀드로의 세 레벨에서 안마를 연속으로 부리쳐 보상과 업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도를 이동하면서 장착한 모든 스킬이 자동으로 시전됩니다. 지우개 하수인을 틀리면 캐릭터 레벨업에 유명한 평치 구슬이 주어집니다. 레벨업 할 때마다 최대 6개까지 새로운 스킬을 장착할 수 있는 옥션이 제공됩니다. 캐릭터의 클래스와 반계없이 제공되는 스킬은 모든 클래스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장착된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굴목 8월 9일 오전 3시부터 8월 12일 오전 3시까지 서버 시간 블러디의 굴목에서 세이크리드 가디언즈와 함께 싸우세요. 하트는 세력이 신성한 탄을 토로 필요하며, 이는 샤드즈와이모터즈 세력 간의 갈등이 한 지점을 표시합니다 서계 센트리 타워즈를 파괴하고, 턱 팀의 작전 기지의 크리스탈 하트를 선선히 부수어 해체하세요. 모험가에게 스페셜리스트 스킬즈를 주입하여, 전술적 이점을 얻고 챔피언즈 마크스를 보호하고 간화하여 그날을 차지하세요. 갑판 위에 모든 클랜 바로 10일 오전 3시부터 8월 17일 오전 3시 서버 시간까지. 생크츄리어리는 모든 클랜이 갑판에 있어야 합니다. 프리타는지옥의 군대가 사악한 위두가 있는 계략을 위해 군대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갱신은 기파를 들고 뭐건가요 어둠의 브리큐를 리치기 위해 당신의 클랜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디에 실현 8월 12일 오전 3시부터 8월 23일 오전 3시까지 다른 플레이어 엄마부터 보상을 받고 이벤트의 랭크를 올라가세요. 각 플레이어는 안마부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패스준 데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복귀는 학고한 누, 헌신으로 지옥에서 안마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험이 많을지 몰라도 호디의 실현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챔피언의 표식입니다. 그 올림받아 2024년 8월 27일 오전 3시부터 8월 24일 오전 3시 서버 시간까지 매일 인투더 다크우드 작업을 완료하면 영웅적 행위에 대한 다양한 이정표 보상이 잠금 해제됩니다. 성역에서는 어둠에 맞서서 무방비에 상태의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유능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모험가인 당신은 프리타는 지옥의 대열을 줄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당신은 안날를 바쳤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그들을 계속 섬기기 위해 당신은 알려지지 않은 곳 토스코치드시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기능 업데이트 첫 번째 전장의 열성적인 구성들은 전장 2단계에서 방어팀의 부활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아이돌이 레인 끝에 가까워질수록 부활 타이머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헬리코리 보스 이제 아사이터 프레이모스폰 외에도 0개의 추가 헬리코리 파스를 도몰티포크웨키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피타스토시버링게스, 호리구스라토클레이머펠라드인드기쉽타 이제 레코비스 세이폰. 새로운 보스는 첫 번째 처치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헤르티티코이티아이를 잠금 해제하려면 플레이오는 LOSSOI를 물리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도몰티포크웨티에서 LOSSOI를 쓰러뜨렸다면 무기임 시 자동으로 첫 번째 처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아비설 버지와 에레반성은 몬스터를 처치하고 얻는 눈의 드랍유이 증가하였습니다. 에레반성의 레벨 우위함에서 성공적으로 이유하면 이제 시민의 점수를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천점 이상을 받으면 어비 ESSO의 버지에서어비설의 선수가 확실하게 드롭됩니다. 이제 어비설 버지와 개설 야리비디오인에서 보상으로 무말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63개의 언더운드 루머 템즈와 63개의 파운드 루머 템즈를 매주 이러온 활동과 기든대화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러 에센서 코덱스 과제는 주간 테러 에센서 코덱스 테스크는 이제 최대 2주분의 보상을 보여할수 있으며 더 이상 매주 채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의 이전 반복은 턴과 투는 실패의 능력에 있어서 너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안에 목표를와유할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관대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이던 풀시 다이불블로 이모토리 PC 버전에서만 야생에서 풀시드는 롤리품의 색상이 적절한 희귀도에 더잘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챌린지 균열 시즌 8월 19일에 챌린지 균열의 신기해 새로운 레벨이 추가되어 총 레벨이 290에서 300으로 늘어납니다.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현재 시즌의 미러보드에서 최고 점수를 극한이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각차벤지 드리너 시즌에서 정복과 첫 클리어 보상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큐에 도달하기 위해 빌드를 밀어붙일 기회를 찾으세요. 일곱 번째, 안마의 유물과 매력 잠금기는 안마의 유물과 부적의 아이템 메뉴에 잠금 아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켜면 이 아이템이 실수로 구출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은 해서 도대체 언제 해주는지 지켜본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